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께서 싸울리신 위대한 혁명업적은 역사와 더불어 천년만년 길이 빛날 것이다. 위대한 옷, 땅을 치며 목놓아 울고 있습니다. 인민 대중의 자주위협을 위하여 한 평생을 바쳐오셨으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융성 보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쉼없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의 경의하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연구차가 서서히 조국대 거리에 들어섭니다. 기특을 울리며 만세에요 한우섬이 서겨오르던 여기 선승방장인 본사들의 눈물이 흐릅니다. 이게 무슨 천천별 아닙니까? 의사수원님, 마음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계속이 옮겨들어 끈덕하게 앉던 위대한 영민의 그 강철의 심장이 정말로 고동을 몸소 얻은 말입니까? 놀라마십시오. 우리 정근 간사님 아버지 대원님께서 하지 못한 중중배에서 경의하는 김종일 장군님께 깡그리 남았죠. 김정일 장군님을 부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영원한 만격대 아들이 되겠습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내려앉는 듯한 인민의 큰 슬픔을 안고 평양체육관도 삼각 이런 내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내신 분인데 이렇게 하늘도 없으시마지 이렇게 국민들은 지금 경의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시는데도 마음의 위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군님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평생 인민을 위해서 깃바람 눈보람 맞으시며 하늘의 기도 고르시고 시련의 가시 선물 기도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이제라도 우리의 심장 다 바쳐 수령님의 심장이 넙뛰게 하는 그런 기도이 일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녀의 수령으로 넋이 받드는 길이 우리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지내하는 지도자동지 영도 따라 우리 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갑자기 싸워나가겠습니다. 김일성 장군!